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돈에 대한 관이죠. 나름대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돈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신앙적인가 하는 걸 얘기하려는데요. 나한 시간,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라 그렇게 하면 요 얘기만 하면 충분해요. 돈은 복이 아니다. 이제 그게 제가 이 강의에서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지난 시간에 좀 다뤘고요. 돈은 생각밖에 복이 아니에요. 좋기는 좋은데. 좋은데 그게 복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뭔가 하면 돈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돈이 좋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돈이 좋거든요. 근데 그 좋기는 좋은데 꽤 힘이 있는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게 뭐 나를 훌륭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뜻밖에도 행복까지 못 가요. 그냥 좋은 데까지 가고 못 가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천당 못 보내잖아요. 부자라고 천당 못 가는 거니까 그 돈의 한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저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은 복이 아니다. 나너돈 좋으냐? 아, 나돈 좋아. 나돈 좋은데 복은 아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쓸데없이 지나친 욕심은 안 부리려고 하는 것이 그 깨달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돈은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한다. 저는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걸잘 산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돈은 있으면 편해. 좋아. 그런데 돈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못하고 이제 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돈은 악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교 영향권이 있고, 또 유교 문화권하고 이렇게 다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제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옛날에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뭔가 물질을 뭐든지 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이해해요. 이 모자란 거 악한 물질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도록 뭐든지 영적인 거는 저거하고 물질 이것은 악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뜻밖의 신앙적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깔려 있어요. 뭐 하나님은 뭐 부족한 신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돈, 물질 우습게 여기고 그거 너무 저거 하면 사람 천한 사람 보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자기 변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요즘 벤츠 타는 거? 이 자식이 사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사줬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이도 드니까. 아버지 마지막에 한번 저 혼자 타보라고 사준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사다 놨다 그랬을 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저걸라고 어떻게 타고 다니나. 여기가 따가워서. 뭐라고 얘기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전 타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진 사니까.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예 이실직고를 했죠. 페이스북에. 우리 아들이 벤츠 사줬다고. 아,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제 가장 뭐, 심하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심한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런가 하면, 아, 목사님 이제까지 존경했는데. 그게 이제 대세예요. 이제 제가 그걸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벤츠를 안 타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면, 그거 아닌데. 만일 내가 존경을 받는다면, 타든 안 타든 그건 상관없어야 되는 건데. 안 타도 괜찮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하는 건데, 그게 존경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데, 우린 깔려 있어요. 목사가 벤츠를 타면, 목사가
부자가 되면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싹꾼이고 이런 굉장히 깔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부자를 변명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살면 사람 중에 많잖아요. 가난하고 뭐 예수님이 가난했는데 뭐 예수님이 가난, 세례요한이 가난했고 부자는요? 있잖아요. 욥도 큰 부자였죠. 그런데 욥을 하나님은 너 세상에서 이런 사람 봤니? 그러고 칭찬했잖아요. 부자였는데 다윗, 부자였잖아요. 바울, 나중에 고생했지만 출신이 부잣집이라고요. 완전히 다이아몬드 출신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부자면은 저 뭔가 도둑놈이다, 욕심 사나운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또 가난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일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는, 자신은 그렇게 살기 싫어하면서도 무소유, 굉장히 훌륭한 거로 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무소유는 저는 무책임한 것으로 봐요. 무소유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저한테, 성경이 무소유를 저한테 안 가르쳐 줬거든요. 성경은 저에게 저축을 가르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의 바로 꿈 해몽. 7년 풍년 때 7년 중년을 대비하라.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성실히 지나치지 않게 저축하고 하는데, 여러분, 무소유가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무책임하다고 그랬잖아요. 남한테 폐를 끼쳐야 돼요. 목회자가 소유가 없으면 나중에 은퇴할 수 없어요. 은퇴를 해도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또뭐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난뭐 무소유를 해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난 물질 안 주시네, 가난하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무가치하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청빈이라는 말, 즉 깨끗한 부자라고 하니까 그걸 이 출판사에서 청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전 동의했어요. 청빈이 있다. 그렇다면 청부도 있어야 한다. 청부도 있어야 한다. 그 길을 이제 열고 싶어서 청빈, 청부였죠. 근데 청빈을 얘기할 때, 이제 대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세상과 짝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탁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청부를 부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게, 그 길을 열어놓고 거기에 자꾸 도전을 해야지. 가면 청빈도 마찬가지예요. 그 탁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난 차라리 그럴 바엔 가난하게 살래. 그거는 청빈이에요. 그 빈은 깨끗하고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함정인데요. 그거를 잘못 뒤집어 가지고 가난한 것은 무조건 다 깨끗한 것이다. 아니,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수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훌륭함으로 보거나 그러는 것은 이제 성서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하는 데서 조금 어긋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해서 가난이 생겼는데요.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는 거를 좋아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부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경적인
그 철학,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가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예수를 잘못 믿으면 가난해진다거나 이건 없어요. 이거는 섞여 있어요. 가난과 예수 잘 믿는데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인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가난과 부는 그냥 밀물처럼 왔다 갔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 사람도 가난해지고 저 사람도 부자 되고 이게 랜덤으로 막 돌아 섞여가는 세상이에요. 그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저도 안 걸렸잖아요. 지금도 아직 탈출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누구에게나, 제가 암에 걸렸을 때왜 내가 암에 걸렸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냥 금방 대답했어요. 넌왜안 돼? 나도 걸리는 거지. 뭐, 누구는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누군 죄가 많아서 걸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한번 다 세무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재산이 얼마인지. 뭐, 여기도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조금 넉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그게 뭔가?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뭐, 안 믿는데도 부자고, 그러면 왜 예수 믿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참 좋고, 그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게 기독교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게 뭘까요? 나도 부자 되는 거 좋아. 나도 돈 좋아. 그런 뜻 아닐까요? 아이, 난돈 싫어. 난 그런데 욕심 없어. 꼭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욕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모든 잘한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왜? 보다 나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걸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데 처할 줄 안다. 저는 이 깨끗한 부자나 여기 관심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한데 처할 줄 아는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도 부해질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아, 이거는 뭐, 이건 복이 아니니까, 나 이런데 욕심 없어서 하고 내다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부자 되면 큰일 나죠? 부자 되면 지옥 가죠? 아니, 웃기는 말이네. 재수 나빠서 부자 될 수도 있잖아요. 재수란다. 그런데, 그러면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부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살다가 또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엄청 가난했었으니까. 가난할 땐 이렇게 살아라. 그 믿음은요, 부자인데 잘 사는 사람. 그게 총부지 뭐야, 그쵸? 아, 저 사람 부자인데 참 근사하네. 참 훌륭하네. 세상 사람이 다 저런 부자면 좋겠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반대로, 저 사람 가난한데 당당하네. 뭐 믿고 저렇게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저렇게 밤낮 웃고 다녀? 저 집은 밤낮 행복한 것 같아.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 그거는 뭐 집도 변변한 집한 칸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자가용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그게 믿음 때문에 그게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빈곤에 처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한데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게 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부하면 부한대로 좋고 가난하면 상관없어요.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서 늘 반복하는 성경 구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없는데 기뻐요. 근데 너 왜 기쁘냐 그랬더니, 야,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구원 그거 나 받았어. 그래서 그 하박국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이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니까 돈 훨씬 좋지 뭐. 그 왜 나쁘냐? 좋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없어. 아 상관없어. 내가 이걸 받았는데 뭐 그거 없다고 내가 뭐. 그러니까 성경의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은 많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굉장히 아무렇게 쓰진 않았겠지만 이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궁궐만 잘 사는 거라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궁궐에서 살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왜곡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초막에 사는 것을 훌륭한 것으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성 먹고 그 낙타 털어 그걸 너무 훌륭하게 제가 하는 것. 초막에 살아야만 훌륭한 것. 그것도 아니에요. 초막에 살 수도 있고 궁궐에 살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또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이 늘 편하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부한데 아 좋아 좋더라. 가난한데 그 때문에 기죽고 없잖아요. 그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신앙이지 벤츠를 타면 복 받았다. 아 그 가난해서 버스 타고 다니면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까? 이런 편견과 착각에서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식구들은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잡아요. 이게 잘못된 왜곡된 그걸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잡고 자기도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강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부한데 처할 줄 안다는 게 뭘까를 오늘 첫 시간에 좀 주로 하려고 그래요. 첫째, 지금 이미 나왔는데요. 돈을 좋아는 하는데 한계를 아는 거예요. 돈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위험성도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의 한계를 깨달은 게 제 삶을 굉장히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했다 생각해요. 저도 본성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조금만 먹고 욕심 부렸으면 세 배까지는 부자 될 수 있었어요. 목사인데.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 음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선물을 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물고기 장어 가죽으로 된 그 지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물고기 가죽이 돼가지고 이 지갑 들고 다니면 돈이 안 마른데 뭐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다음 이제 다 낡아져서 우리 둘째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쓰니까 제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진짜 돈이 안 마르더라고요. 목사인데 제가 교회에서 월급 받았지 책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 때까지가 책이 많이 팔리던 세대였어요. 저는 엄청나게 책 많이 팔았고 그게 다 인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또 가면 강의를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욕심 부렸으면 그나 11조만 내고 살았으면 3배는 부자 됐겠다. 지금도 저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왜 안 됐나 하면 저도 그 욕심 낼 수 있죠. 그거 뭐 싫어서 안 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뭐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어디서 깨닫나. 제가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가 다시 영락교회로 돌아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38살 때인데 두 번째로 영락교회 갈 때는 영락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 대우를 해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봉급을 똑같이 줬어요. 협동 목회 한다 그랬었는데 저는 교육을 담당했었어요. 집도 큰 집을 주고. 근데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제 제가 다시 오니까 그때 이제 연말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뭐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 교회예요. 영락교회 교인들은 창고처럼 방 하나가 창고처럼 있었는데 쌓이는 거예요. 과일, 케이크 뭐 이런 선물들이. 근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난했었잖아요. 늘 없었는데 뭐 이렇게 쌓이고 전에는 먹지도 못하던 것들이 케이크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너무 좋아가지고 야 애들 보라 넌 참 좋겠다. 아빠 잘나서 참 좋겠다. 그 소리가 뭔가 하면 내가 아들 하나 잘났지 이제 이 소리예요. 좋더라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할머니가 그렇게 뭐 쌓여서 그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의식되고 그러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 이제 출근하려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요. 뭐가 큰일인데 그랬더니 애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게 없어요. 뭐가?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케이크를 하나 가져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뭐 별 대수롭지 않아요. 왜 저기 많으니까. 저기 많으니까 뭐 또 케이크 하나니까 애들이 그걸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큰일 난 거죠. 하루 종일 그 말이 고장나래 것처럼 귀한 줄을 몰라? 귀한 게 없어? 귀한 게 없는 게 아닌데. 왜 귀한 게 없어졌는가 하면 귀한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귀한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귀한 게 없어? 귀한 줄을 몰라? 귀한 게 없어서 귀한 게 없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귀한 게 없어졌으면 그건 조금 더 질이 나쁜데. 그래서 제가 그 가난의 이름을 붙였어요. 악성 가난이다. 이 지나친 부여가 도리어 내 아이를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소중한 거 모르고 귀한 거 모르고.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결핍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무슨 선물을 하기 어려워요. 줄 게 없어. 어디 외국 나갔다 그래도 뭐 사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나 주지 뭐 줘봐야 뭐 애들 쎄고 쎈게 저거니까. 그게 사실은 아이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없던 거 받았을 때 행복하고 그러는데 야 이거 지나친 풍요로움이 내 아이를 가난하게 하는데 이건 질이 나쁜 악성 가난이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큰일이다. 너희들 이렇게 되면 이거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예우의 형님, 형 아이, 큰 아이가 수학적으로 풀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가난해졌다면 없애면 되잖아. 그거 없애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슈퍼마켓 가서 큰 비닐백하고 뭐 은박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눴어요. 얼마나 많나? 스물 몇 푸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게 없을 만하지. 그러면 과일이고 케이크를 스물 몇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서 신문 돌리는 아이도 주고 쓰레기치러 오신 아저씨도 주고 하다못해 나중엔 들고 육교, 그때는 구걸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시장 쪽에, 육교 쪽에. 가서 다 입으로 다 하나씩 갖다 주고 다 갖다 줬어요. 저녁을 먹고 아내한테 사과 하나 깎아오지? 그랬더니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인마, 좀 냉겨놓고 주지. 싹 다 없애서 사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금방 나가서 가가에 가서 봉투에 매달 사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도 부자다 그래. 그래서 지금 부자는 뭐가 부자냐. 지금 사과 한쪽도 없는데 귀한 게 있잖아. 이게 귀야. 사과가 귀하잖아. 이제 그런 게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있었어요.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게 있다. 적절한 선이 있다. 난 가난한 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나친 부여함이 도리어 나를 이 가난보다 더 가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게 딱 얼마까지 월 수입 얼마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선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요. 어느 이상 되면
그 이상은 이건 도리어 나를 해치는 거야. 이건 내 아이의 교육적으로 좋지 못해. 너무 지나친 풍족함이 이럴 거예요. 제가 물질적으로 목사가 이래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뭐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돈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얘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우리 집 가난한 줄 알았다고. 예, 그게 제가 나름대로 조절한 거예요. 이 아이들 뭐 그렇다고 안 준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요 정도면 건강하겠다, 좋겠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큰일이야. 결핍이라는 게 없잖아.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뭐 저는 이게 나무 화분 가꾸는 거 잘 못하는데 물을 안 줘도 죽지만 많이 줘도 죽잖아요. 근데 화초기 이럴 때 보면은요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경우보다 지나치게 주어서 죽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뿌리가 썩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물을 적당히 주는 거. 그 화분 살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줘라, 요 나무는 뭐 보름에 한 번 줘라, 이틀에 한 번 줘라 그런 식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물질에도 고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돈의 한계를 한 게 제가 진짜 복, 가짜 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게요? 평안이자거든요.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까요? 평안을 줄까요? 돈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못해요. 돈의 능력은 편안함에 있어요. 근데 편안한 것도 좋은데 지나치면 그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요. 권태롭게 만들어요. 재미없어요. 편한 거 재미없어요. 땀 뻘뻘 흘리고 뭐 쟁취하고 이러는 게 재미있는 거지. 그런데 돈은 기껏해야 우리를 좀 편하게 걸어 다닐 거 차 타게 다니는 거고 버스 탈 거 택시 타게 하고 뭐 벤츠 타게 하고 그 정도 선이지 그게 나를 기쁘게 하기래 평안하게 하기래 이거 깨달은 것이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부한데 처할 줄 알려면 돈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모자라는 것도 결핍도 문제가 되지만 결핍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나쳤을 때 그것을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건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성경의 기준을 잘 쫓으면 좋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제 그 수위 조절을 하는데, 첫째는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이게 굉장히 수위 조절하는데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수지 물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기서 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늘 곁에 물을 흐르게 하고요. 필요하면 주문 열고, 수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전 11조 생활을 하면 일단 위험선은 넘어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정신이면 이 돈에 대한 수위 조절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보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많아지면 그러면 조금씩 더 해야 돼요. 저는 11조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내 것이라고 다 거듭난다. 내 귀퉁이는 남겨라. 떨어지면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삭 죽기라는 걸 늘었어요.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이삭 죽기라는 거. 돈이 생기면 얼마는 가난한 사람 몫으로 하나님 몫이 있다.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 귀퉁이가 얼마나 되나. 교인이 한번 물어서 난 귀퉁이라고 그래서 만만하게 봤어요. 내 귀퉁이를 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려요. 5제곱 파이.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오잖아요. 내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8.5더라고. 그 뭔가 하면 내 귀퉁이가 21.5%라는 거예요. 그 귀퉁이 우습게 여기다가 아주 사람 잡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이상을 하려고 늘 기준을 할 때 아 그렇게 하면 나는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11조만 가지고는 나는 내 수위 조절 못해. 이제 그래서 늘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장부까지 공개했었잖아요. 12년 썼던 장부를.
그래서 어느 해는 40%, 뭐, 때는 50%, 70%까지 해보고, 이제 그렇게 수위 조절을 했었죠. 근데 제일 기가 막힌 수위 조절은요, 희년이에요. 이거 이제 희년 얘기하면 이제 목사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갔었을 때다 땅을 지파마다 분배했잖아요. 다 먹고 살 만큼. 근데 사람에 따라서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점점 늘어. 어떤 사람이 있던 거 팔아먹어. 재산 하나도 없어져.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 그런데 50년 되면 원위치로. 이게 신년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땅을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50년 남은 사용료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계산할까? 희년이 언제지? 몇년 남았지? 여기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구적은 없어요. 토지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50년 딱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전쟁과 다툼과 이게 줄어들어요. 정말 먹을 거 없으면 강도질 하거든요. 살인도 하거든요. 도둑질 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지거든요, 사회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손가락 꼽아보면 돼. 몇년 남았나. 몇 년만 참으면 다시 찾을 수 있다. 나 때는 좀 위험하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돌려줄 수 있겠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50년이 되면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재산 정리를 좀 해서, 이제, 그래서 수위를 맞췄어요. 제가 돼지 땅 팔아서 재단을 했었는데, 요즘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내가 팔 때보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나 지금 엄청난 부자 됐겠는데, 처음부터가 내땅 아니라 생각했고, 전 뭐, 제 진심인데, 그 땅을 이제 조금 평수가 있으니까 몇백 번씩 다 분할해서 팔았거든요. 그 사람들 부자 된 거지 뭐. 난 좋아요. 내땅산 사람이 망하지 않고, 내 땅을 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그 좋은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앴어요. 없앴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가졌으면 큰 부자가 됐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은퇴한 목사로서는 저만큼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 제가 평생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고, 저는 뭘더 준비했는가 하면 이것도 준비했지만, 없애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살았거든요. 참 감사한 건 아내가 한 번도 아니어서리라는 거. 뭉텅뭉텅 없앨 때, 떼낼 때, 뭐, 지금까지도, 지금도 저는 수위조절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없앴는데도 조금 또 하니까 또 쌓이니까 또 수위조절을 해야 돼요. 가끔 어디다 뭐, 하여간 조금 단위 높게 어디 보내자 했을 때한 번도 아니었으리라네요. 왜? 그 수위 조절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를 건강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부한데 처할 줄 아는 건데, 부한데 처하려고 하면 부의 한계를, 복이 아니다. 그 지나치면 가난해진다. 그 가난의 종류가 아주 나쁜 거다. 악성 가난이다. 거기에 빠져들면 진짜 구제 못한다. 그건 진짜 못 사는 게 된다.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한데 처할 줄 몰라서 거기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둘째는 돈을 그걸 벌잖아요. 저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이거 싫어해요. 참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돈에 욕심은 없어서 훌륭한 건데,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안 하고 가서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하고 누워 있으면 난 그걸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이상하죠? 돈 욕심 없는데 왜 이기적일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남이야, 어쨌든 말든, 남이야, 굶든 말든, 상관없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열심히 일하라라는 종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은 복이 아니야. 지나치면 악성가난이래. 그러니까 벌질 말아야 되겠죠. 저는 벌질 않는 거를 택하지 않고 쓰는 거를 늘리는 거로 해결한 거거든요. 벌기는 열심히 벌 때까지 벌어보자. 들어오는 걸 뭐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들어와. 그래놓고는 이제 저는 수위 조절을 쓰는 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 소명이 있어요. 가진 자의 소명.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 기독교는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너 복받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이걸 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서 필요 없으니까 난 안 벌고 그냥 난 그래 나는 자연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잘 봐요. 근데 난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다 안 죽을 거예요. 좀 가난하면 택배하러 나갈 거고요. 뭐 연금 끊어지면 열심히 벌 거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돈을 벌려고 그랬거든요. 많이 벌리면 많이 있다가 어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푼이라도 주다가 죽을 거지 거기 틀어박혀서 남을 두드려. 난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그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신 것은 이립때 쓰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섬기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5천명이면 좋지. 돈을 야망으로 벌지 말고 욕심으로 벌지 말고 소명감으로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면 참 좋죠. 제가 동학개 목회할 때 돈 잘 버는 사업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그래 집사님? 그랬더니 화장사했어요. 왜? 그랬더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큰일 했구먼.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고요? 그래서 세금 냈다면 세금 냈죠. 직원들 월급 줬다면 줬죠. 그 큰일이지 그게 왜 큰일이야. 집사님 돈 벌어서 세금 내니까 나라 돌아가잖아. 집사님이 하는 일이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줬으니까 그 사람들 식구들 애 학교 보내고 집 사고 차 사고 밥 먹고 살잖아. 그게 왜 헛일이야? 큰일이지. 그랬더니 감동을 하더라고요. 큰일이야? 헛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이라고 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돈 더 안 벌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는 1년에 금리가 10% 이상 되던 때거든요. 은행금리가. 이거 엎어서 갖다 치워놔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그랬더니 문제 없죠. 근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사업 하는 줄 아냐? 친구들한테 말을 해봐라. 나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런다. 이 말을 감동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세금 내는 건 뜯기는 건 줄 알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는 그냥 하고 그 내 것만 생각하는데 내 거 안 생겼다고 평생 안 벌어도 될 사람이 거달 돈 안 벌었다고 헛장사라 그런 건 이게 그 쪼잔한 거잖아요. 또 그 생각을 바꿔주니까 헛장사 했는데 헛장사 아니네. 감사원금 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한다든가 뭘 했을 때 나도 집 사야지, 나도 차 사야지, 여행도 가고 그거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저 집도 사게 해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저기 있으면 선교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번다면 그게 부한데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닐까 말씀이세요. 세 번째는 부한데 처할 줄 아는 거는요. 돈 좀 있다고 거들러 먹는 게 이게 제일 못난 거잖아요. 돈 좀 있다고. 돈이 있는데 과시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사람 깔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생각밖에 어려워요. 여러분 명품들이 있잖아요. 명품이 싸요? 비싸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비싸요?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쵸? 터무니없이 비싸요. 근데 터무니 비싸지 않으면 명품의 가치가 없어요. 명품의 가치는 어딘지 아세요? 차별에 있어요. 사람은 난 너와 달라가 최고의 행복을 주거든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돈 없으면 가방이 예를 들어 1,000,000원이다. 이걸 어떻게 누가 사? 사놓으면 난 1,000,000원짜리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넌 없지? 이 만족에, 이게. 아, 실용적인 뭐 가치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돈이 비싸. 그래야만 돼.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랑하려고 다 부자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 깔보지 않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난하다고 사람 깔보지 않고 있다고 과시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나는 그게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어도요 지금 어느 정도 공감하셨죠? 저 오늘 강의 잘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공감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아니라고. 워낙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이게 돈이 이게 마력을 가진 거거든요. 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지배하고 산다는 거는 참, 돈에 대개는 지배를 당해요. 근데 부한데 처할 줄 안다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돈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암만 생겨도 나는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그렇게 하면 저 할 거야. 제가 그거를 하려고 12년 장부 쓴 거거든요. 목표를 세워놓고 연습하려고. 그래서 돈에 부한데 처할 줄 알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 스킬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1조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되는데 뭔가 하면 재밌어요. 어려운 걸 유격 훈련 어려운 거 해놓고 얘가 유격적으로 했는데 어려운 걸 연습해서 수달이 되면 재밌잖아요. 이 자식이 유격적으로 갔다가 고생 많이 했는데 한날 편지 보냈더라고. 아빠 유격 재밌어. 숙달이 되니까 재밌지 뭐.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게 되면 그 주는 쾌감과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자, 사실은 요 오늘 요 한 시간 강의하고 이 강의 끝내도 저는 괜찮아요.